자, 그럼 본격적으로 애드립의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. 신이 웃음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? 바로 엔지를 위해서입니다. 누구나 실수하죠. 어? 저도 그래요. 저도 여러분들은 지금 쫙 촬영해서 멋지게 편집된 것만 보고 계시지만 중간중간 저 실수도 많이 하고 틀리기도 했어요. 그런데 이렇게 실수를 반복하면요,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 되고, 이 습관이 굳어지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. 실수를 웃음으로 극복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다면 그 실수는 좋은 교훈이 됩니다. 오래전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. 버스에서 발을 밟힌 남자가 이런 말을 했죠. 한 번만 더 밟으시면 데이트 신청할 겁니다. 밟힌 사람이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하니까 천사처럼 보이더라고요. 그 후에 그 남자는 그 여자분과 결혼을 했다라는 말이 있던데, 뭐 사실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실이라고 그래도 믿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발을 밟혔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? 저 같으면 그렇게 쉽게 웃음은 안 나올 것 같아요. 화는 못 내도. 어? 그래도 이렇게 남이 나를 밟았어도 웃을 수 있는 거.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. 아, 괜찮습니다. 뭐 이렇게 발 밟는 거 보니까 저랑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. 허허허.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다는 거. 어? 이거는 NG, 노구술, VG, Very 구술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. 그 열쇠가 바로 애드립입니다.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? 아직은 모르겠죠? 이 애드립의 기술 강의를 다 들으면요, 어느 상황에서도 말을 할수 있는 그 기술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. 그게 바로 이 강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. 애드립이란 무엇인가? 촌철살인의 미학이 바로 애드립입니다. 애드립을요, 사전에서 찾아보면 임의로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의 그 애드리비툼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. 재즈의 즉흥적인 독주 있죠. 막 이렇게 연주가 하는 거. 그리고 막 영화나 연극에서 배우가 막 흥에 겨워서 시나리오 없는 말을 막 하는 거. 그런 거를 애드립이라고 하죠. 저는 애드립을 설명할 때 애들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애드립에서는요, 뭐 촉살촉살촉살 막 떠들잖아요. 언제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. 그렇죠. 그게 애드립이에요. 고등학교 때 집으로 돌아오는데요, 저희 동네 골목길에서 한 꼬마아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야, 너 같은 돼지는 이 세상에 없어. 지금 제가 좀 살을 많이 뺐지만 그래도 뭐 보통보다는 좀 제가 찐 편이죠. 고등학교 때는요, 엄청났어요. 엄청났어요. 그러니까 그 꼬마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당연하죠. 야, 너 같은 돼지는 이 세상에 없어. 정말 애드립에서는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. 그때 내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?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막 화가 났어요.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을 듣고 화가 난다면요, 그것은 자기의 비밀이 탄로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그때 전 멍하니 서 있었어요. 왜그 아이에게 아무 말을 못했는지 지금도 후회가 돼요. 만약에 제가 지금처럼 애드립을 잘한다면, 나 같은 돼지가 되지 않으려면 너도 많이 먹으면 안 되지라고 말을 했다든지, 그래, 나 돼지다. 너 돼지고 싶냐? 뭐 이렇게 얘기했다든지. 어? 애드립에는요, 촌철살인의 미학이 있습니다. 대학 때 친구들과 대성리로 MT를 떠났어요. 그때 제가 맡았던 게 쌀이었거든요. 그런데 왜두 번, 세번잘 챙기려다 보면은 그냥 현관에다가 두고 나오는 경우 있죠. 제가 그랬어요. 어? 대성리에 도착해서 밥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, 쌀이 없는 거예요, 쌀이. 어? 그때 그냥 친구들이 막 그냥 나를 막 비난했죠. 야, 임마, 너이 자식아, 너 때문에 밥 굶게 생겼어. 짜장면 매달아봐, 막뭐 어쩌고저쩌고. 그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.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야, 뭔 소리라도 해봐. 그때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. I am sorry. 한바탕 웃고 난 다음에 아이들의 비난도 좀 잦아들었죠. 애드립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. 딱한 단어로. 촌철살인은
작고 날카로운 쇠붙이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. 당신의 작은 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. 오히려 촌철활인의 미약을 더듬함이 나을 것입니다. 사람은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.